미쳤어요 그냥. 혜준이가 그거에 대해서 벌써부터 좀 고민과 걱정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세준이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기억도 안 나요.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아주 얄미울 때가 있어요. 진짜 얄밉게 많이 될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한 대를 꼭 해주고 싶어요 진짜. 안녕하세요. 빅톤의 승식입니다. 예. 네, 저는 오늘 빅톤 밸런스 게임 하러 왔습니다. 네. 자, 앞에 친구들이 먼저 했었는데, 앞에 친구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기대하라, 긴장하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네, 저도 오늘 하러 왔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영상은 본 게 없고요. 저희 VF 할 때, 우리 앨리스가 댓글에 항상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다섯 살의 승식이, 아니면은 다섯 명의 승식이, 뭐,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밸런스 게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아, 저희 사실 좀 멤버들끼리도 그 스케줄 가면서 이런 얘기 몇 번씩 하거든요. 특히 한세가 이제 좀 주도를 하는데, 네, 기대가 됩니다. 하나의 노래만 들을 수 있다면, 최병찬이 부르는 블랙독, 노한세가 부르는 시워게인. 하나, 둘, 셋. 최병찬이 부르는 블랙독. 둘 중 하나만 선택하시오. 빅톤 없이 살기, 머리카락 없이 살기. 하나, 둘, 셋. 머리카락 없이 살기. 아, 방금 거 너무 어려웠는데. 네. 평생 유튜브에서 하나의 영상만 볼 수 있다면, 미친놈 보기, 발렌타인 고백 영상 보기. 하나, 둘, 셋. 미친놈 보기. 좋아하는 주종은? 주종이 뭐지? 아, 좋아하는 주종은 소주, 맥주. 하나, 둘, 셋. 소주. 광고 모델 제안이 들어왔다. 반장약, 지사제. 하나, 둘, 셋. 지사제. 지사제가 막는 거죠? 네, 지사제. 오, 두 가지 상황 중 고른다면, 놀리는 기간 같음. 양치 안 한 채로 팬사인회 하기, 콘서트에서 음이 탈락이. 하나, 둘, 셋. 콘서트, 아, 아닌데, 콘서트에서 음이 탈락이. 아, 이거 너무 어렵다. 둘 중에 하나만 고른다면? 발 냄새 나는 피자. 피자 냄새 나는 발. 하나, 둘, 셋. 피자 냄새 나는 발. 이게 뭐예요? 승우 vs 수빈. 근육 없는 승우. 벌크업 된 수빈. 벌크업 된 수빈. 평생 같이 V앱을 할 멤버를 선택한다면? 평생 모든 걸 스포하는 세준. 평생 쉴 틈 없이 개그하는 찬. 하나, 둘, 셋. 평생 쉴 틈 없이 개그하는 찬. 하루 종일 한 멤버와 같이 있어야 한다면? 비에 대고 하루 종일 랩하는 한세. 비에 대고 하루 종일 말 대꾸하는 수빈. 하나, 둘, 셋. 기회 되고 하루 종일 랩하는 한세. 승식이의 피자 취향은? 토핑이 파인애플만 있는 피자 먹기. 토핑이 파프리카만 있는 피자 먹기. 하나, 아, 너무 쉽지. 토핑이 파인애플만 있는 피자 먹기. 이건 좀 쉬웠다. 10시간 동안 듣고 싶은 것은? 승우 형 명언 10시간 듣기. 찬이 개그 10시간 듣기. 하나, 둘, 셋. 승우 형 명언 10시간 듣기. 목욕탕에 불이 나면, 아 설마 이거, 아 뭔지 알 것 같은데요? 얼굴만 가리고 나오기. 중요 부분만 가리고 나오기. 아 나 이거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얼굴만 가리고 나오기. 아 수위가 높은데? 오, 이 수위가 높은데? 아. 승식로그 작업 중 주어진 상황. 승식로그 편집하다가 작업한 영상이 날아가기. 승식로그 편집하려고 찍은 영상이 날아가기. 하나, 둘, 셋. 편집하다가 작업한 영상이 날아가기. 아, 당연한 거죠. 콘서트에서 보여주고 싶은 영상은? 신갈곡 끝사랑 영상 보기. 나비부덤 영상 보기. 하나, 둘, 셋. 신갈곡 끝사랑 영상 보기. 미쳤어요, 그냥. 이거 다 앨리스가 보내준 건가요? 전부 다? 이 공통 질문까지? 느낌이 왔었어. 그거 하나가 약간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냄새가 다르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거는
큰 이유는 없고요. 병찬이가 부르는 블랙독은 더 감미로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병찬이는 좀 감미로운 목소리니까 저는 병찬이가 부르는 블랙독이라면 괜찮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세가 부르는 See You Again은 블랙독 같을 것 같았어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귀가 나가요. 큰일 납니다. 승우 형은 승우 형 병찬이가 부르는 블랙독이었을 것 같아요. 찬이는 한세가 부르는 See You Again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세준이는 한세가 부르는 See You Again일 것 같고 그 다음에 병찬이도 하나요 이거를? 병찬이는 한세가 부르는 See You Again일 것 같고 한세는 병찬이 부르는 블랙독일 것 같고 수빈이는 병찬이 부르는 블랙독일 것 같아요. 저요? 세준이 모발에 대해 관심도 많고 걱정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괜찮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모발이 얇을 뿐이지 모발이 없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탈모나 이런 게 절대 아닌데 세준이가 그거에 대해서 벌써부터 좀 고민과 걱정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세준이가 피톤 없이 살기를 얘기하지 않았을까. 저는 미칠남 굉장히 항마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한 번씩 봐요. 왜냐면은 이제 그때 좀 추억과 네, 그때 풋풋함을 좀 느끼기 위해서 그거를 지금도 좀 한 번씩 보기도 하고 그때 제가 이 말투나 좀 그런 게 좀 이상했어요. 너무 이제 처음 이제 하다 보니까 처음으로 영상을 찍고 뭐 이렇게 막 리얼리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랬었는데 발렌타인 고백 영상은 지금도 한 번도 다시 본 적이 없어요. 기억도 안 나요.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아, 지웠어요. 없애버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제 머리에서는 이미 지워졌어요. 멘트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진짜. 이래서 애들이 긴장하고 오라고 한 거구나. 가끔 라디오에서 좋은 노래가 나올 때가 있어. 쟤 왜 저래? 노래를 듣고 나서는 들은 것만으로도 무조건 소주입니다. 왜냐면 술을 못 마시기 때문에 술을 못 마셔서 저는 이 맥주를 뭐 자기 전에 한 캔 먹고 약간 알딸딸하게 뭐 잔다 이런 거 저는 절대 저에게 용납이 안 돼요. 맥주는 너무 배가 불러요. 한때 잠깐 제가 맥주를 좋아했을 때가 있었는데 앨리스 덕분에 맥주를 좋아하게 됐었죠 잠깐. 하지만 지금은 다시 소주로 돌아갔답니다. 지사제는 말 그대로 이제 참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참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네, 참는 건 괜찮을 것 같았고 관장약은 차마 영상에 네 그렇답니다. 넘어가!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다른 것보다 둘 다 너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너무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고민을 좀 했는데 콘서트에서 음이탈 나기를 선택한 이유는 양치를 안 한 채로 팬사인을 하는 건 도저히 이거는 저는 이 네, 앨리스에게는 너무 큰 신뢰이기 때문에 그건 절대 아닌 것 같고 콘서트에서 음이탈은 사실 뭐 지금도 몇 번 났기 때문에 이미 몇 번 나서 그리고 이제 음이탈이라는 건 사실 실수예요. 실수 그거는 실수지만 양치를 안 하고 팬사에 가는 건 실수가 아닙니다. 저는 콘서트에서 음이탈 나기 선택할게요. 아 찬이죠. 난리 나죠 이제. 찬이는 항상 저를 열심히 놀릴 그 궁리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한 거예요 이것도. 왜냐면은 발냄새 나는 피자 어디에 쓰지도 못해요.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아요. 근데 피자 냄새 나는 발은 먹진 못해도 냄새는 맡을 수 있잖아요. 냄새 맡으면서 피자 맛있겠다 약간 상상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발냄새 나는 피자는 어디에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피자 냄새 나는 발 선택하겠습니다. 에이 근육 없는 승우 형은 사실 봤었어요. 연습생 때 사실 승우 형이 근육이 있는 편이 아니었어요 진짜로. 물론 장근육은 있었지만 지금처럼 막 되게 섹시한 멋있는 근육을 갖진 않았었는데 저는 그때를 이미 봤기 때문에 괜찮은데 벌크업 된 수빈은 본 적이 없어서 궁금해요. 궁금해 수빈아. 저는 이미 너무 큰 거를 세준이가 스포를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저는 진짜 감당이 안 돼요. 필리핀에서 해외에서 이제 V앱을 하던 날 세준이가 그 승식이 형 오늘 뭐가 떴다고 네? 용면 쓰고 노래하자
저는 진짜 감당이 안 됐어요. 근데 평생 쉴 틈 없이 개그하는 찬, 이거는 매일 겪고 있어요. 정말 매일 겪고 있기 때문에 크게 위화감이 없어요. 그거 재밌었어요. 그 승우 형 이번에 메이데이 저희 할 때 승우 형이 좀 랩하잖아요 이랬는데 저 랩 안 하세요 이거. 아, 저 그걸 한 10번 이상 돌려봤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아, 사실 이것도 되게 자주 이래요. 진짜 자주 이래요. 불과 한 지난주에만 해도 갑자기 형 나 랩 썼는데 한번 들어볼래? 이러더니 아 진짜 저는 한번 듣고 말 줄 알았거든요. 막 옆에서 계속 하더라고요. 기대되고 하루 종일 말 대꾸하는 수빈이 너무 귀엽기는 한데 수빈이가 가끔 정말 가끔 수빈이가 아주 얄밀 때가 있어요. 진짜 얄밉게 말 대꾸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한 대 이렇게 꼭 해주고 싶어요 진짜. 하지만 제가 한 대 맞겠죠? 별로 안 좋아하지만 싫어하진 않아요. 해외에 가면은 피자를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많이는 아니지만 왜냐면 이제 어느 나라에 가도 피자는 좀 보편화돼 있으니까 대부분 좀 하와이안 피자도 되게 많고 또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하와이안 피자를 되게 많이 좀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나쁘진 않네 하면서 약간 그러면서 먹는 스타일 좋아하진 않아요 사실. 파인애플도 정말 좋아하고 피자도 정말 좋아하는데 그 두 개의 조합은 정말 저는 좀 불호입니다. 하지만 파프리카만 있는 피자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 파프리카의 그 쓴맛을 별로 안 좋아해서 달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파프리카가 달 수가 있는지. 에이 저도 뭐 저도 재밌는 멤버는 아니라서 뭐라 할 말은 아니지만 정말 재미없어요. 미안하다 찬아. 생각보다 진짜로 한 번씩 들으면은 되게 좋은 말인데 약간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명언들이 많아요. 저는 그래서 정말 명언 듣기 좋습니다. 저희 가족도 이거를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희 가족끼리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희 가족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얼굴만 가리고 나오고. 당연한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그래도 중요한 부분만 가리고 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의미가 없고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게 낫겠다. 저도 그게 나은 것 같아요. 넘어가! 작업한 영상이 날아가는 게 나은 이유가 그 자동 저장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작업한 영상이 날아가면 인코딩하는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그래도 뭐 그냥 뭐 띡띡띡 눌러놓고 또 기다리면 되는 건데 편집하려고 찍은 영상이 날아가면은 바로 그 콘텐츠는 접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많은 분들이 이거 공감하실 것 같은데 물론 작업한 영상이 날아가는 것도 싫겠죠. 근데 저는 작업한 영상이 날아가는 거라서 이걸 고른 건데 저는 아직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이 많은 분들이 이걸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이 영상 작업을 하시는 분 아니면은 영상 작업이 아니더라도 이 그 컴퓨터 문서 작업 하시는 분들도 나 진짜 저도 욕이 나올 것 같아요. 일단 나비 무덤 영상은 사실 볼 게 좀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던 영상이지만 지금은 물론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근데 신갈고 끝사랑 영상은 저는 정말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이게 정말 진짜 흑역사예요. 저한테는 정말 흑역사고 정말 흑역사인데 아직도 그걸 볼 때면은 좀 벅차올라요. 그때의 감정들이 막 울컥하는 게 아니라 그때 정말 그 많은 친구들이 많은 학생들이 저를 보면서 환호해주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 갑자기 제 이름을 불러주고 이런다는 게 약간 그 진짜 그 가수 간접 체험을 해본 느낌이라서 저럴 때도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도 그걸 보면서 사실 좀 초심을 다잡아요. 진짜 저 때 왜 저랬어? 보기 힘들어 이러면서도 그걸 보면서 초심을 다잡는 그런 영상인 것 같아서 저는 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이래놓고 나중에 막 개인 팬미팅 뭐 솔로 콘서트 막 했는데 막 마지막에 또 막 이제 그러고 나오잖아요. 막 감동 주는 영상들 나올 때 신강호 끝사랑 영상 나오면 저 바로 그냥 이렇게 된다. 참고하세요 여러분들. 너무 재밌었고요. 빅톤에 대해서 밸런스 게임을 해본 적이 없었고 생각도 못 해봤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겨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이런 컨텐츠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준비를 해주신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 그리고 한 2천 개 정도를 보내주셨다고 해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2천 개나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밸런스 게임 사실 해보고 싶었고 말로만 들었던 밸런스 게임이었는데 너무 재밌었고 앨리스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재미난 시간과 재미난 영상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도 제가 방금 재밌었던 만큼 여러분들이 영상 보고 재미있으시길 바랄게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